이기는 모를 들 것도 그 피고 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산호섬 군들. 섬섬마다 피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원시 부족들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는 이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웃게 하는 걸까요? 이제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그 물음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기나긴 바나투로의 여정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섬에서 수도인 포트빌라로 이어집니다. 다시 비행기를 옮겨 타고서 산토 섬에 닿습니다. 내려다보면 온통 코코넛 야자나무. 산토 섬은 대규모 코코넛 농장으로도 유명한데요. 무엇이든 심으면 왕성하게 자라는 열대의 땅. 코코넛은 축복입니다. 홀로 떠나면 그저 스치는 만남도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워터 클린. 오케이. 물을 떠서 가는 아이. 목이라도 말랐던 걸까요? 호기심에 따라가 보는데요. Hello. Kopra. Yes. 아, 코프라. 제가 좋아하는 코프라. 왜 코프라를 좋아하세요? 일단 냄새가 좋아요. 코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벌어서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래서 네. 코프라가 좋아요, 제가. 근데 무슨 일이죠, 지금? 글쎄요. 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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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minutes. Hello. What's the problem? Oh, I can see that. Hey, Christina, how can I get the wrong car? Yeah. It's overheated. Yeah, yeah. Oh, there's no water. There's a temperature gauge. Hot. Very hot. But you, why are you driving? Forget. You forget? Hey, man. You water, engine brake. So you wait, pull down. And then 두 바퀴의 수레나 네 바퀴의 자동차나 탈 것, 그 이상의 의미도 두지 않는 이들. 차는 고장이 났는데 가족들은 느긋합니다. 여보세요? You waiting? Yeah. And then you see? I don't know anymore. Because I've got no my change. No change? Yes, no change. Water very clean. Yeah, but you, what about you? Me, too much. We always happy. Yes, we never sad. We always happy in Vanuatu. In Vanuatu. Yes. Hey, me. 이참에 사진을 찍자며 카메라를 들고선 아주머니.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에 추억을 담아봅니다. 보급했으면 만나지 못했을 저 순박한 사람들의 미소는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어느 곳보다 때묻지 않은 섬, 에스피리투 산토. 인간에게 내어주지 않는 자연은 태고적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아이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자연의 품에 곧장 뛰어드는 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미미한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빚을 수 없는 완벽한 자연의 솜씨. 그 일부가 되어
넉넉한 품에서 쉬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저 행복합니다. 블루홀. 집안이 움푹 꺼지면서 물색이 더 푸른빛을 띈다 해서 블루홀이라고 불립니다. 이곳 산토 섬에서는 특이하게 강에서도 블루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손대지 않았기에 망가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 제 시간을 묵묵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이 물이. 이야, 여기 보시면 지하수가 지금 일로 지금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바누아투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이 자연. 그들의 풍요가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자연을 소중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Most people they come here they see that this is like one of the best in here. So all the people around here we respect it and yeah, it's very valuable to the people living around here. 흐르는 것이 어디 세월뿐일까요? 어느덧 시간의 개념도 아련해진 강을 저 또 다른 블루홀을 찾아갑니다. 모든 것을 담아내는 물의 속성 그대로 자연을 끌어안고 흐르는 옥빛 물결. 속세에서 실어온 마음의 때마저 다 씻겨 내려갈 듯 차갑고 투명한 물이 곁에서 흐릅니다. 네, 민물 틀림없습니다. 바닷물 아니면 민물인데 색깔은 아주 맑고 이 남태평양 바다의 전형적인 그런 색깔을 이 민물도 띠고 있네요. 그리고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고 또 산호도 보여요. 산호도 이렇게 보이고. 수억 년을 살면서도 어김없이 짙푸른 숲과 그 곁을 묵묵히 흐르는 강. 저 바깥에서 가져온 온갖 세상살이 근심도 다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계절도 사는 모습도 분명 다른데 이곳은 영락없이 우리네 시골 풍경 그대로입니다. Hello. Hi. What are you doing now? Just picking up some coconut for cobra. 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코코넛은 신이 준 선물. 그야말로 버릴 것 없는 열대 과일입니다. 16세기 무렵 열대를 탐험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코코넛 열매를 보고 사람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머리라는 뜻의 속어인 코코넛이라고 불렸다는데요. 과즙은 음료로 이렇게 속살은 판에서 다양한 원료에 씁니다. 땅에 떨어진 지 또 너무 오래되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다른 걸로 변하거든요. 고소해. 우리 어렸을 때 코코넛 바다 비스켓 뭐 이런 거 제 발음이 좀 너무 심했나? 바다? 바다? 그 비스켓 맛이 나는 예 역시 코코넛이네요. 어. 나 앞에. 세상 어디에고 거저 얻는 것이란 없습니다. 농부의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비로소 가치를 바라는 법.
산에서 가져온 코코넛 과육을 말려 코프라를 만드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한 3, 4일 정도 불을 피워 꾸덕하게 말려야 제대로 된 코프라 상품이 나옵니다. 어느새 쪼르르 아버지 곁으로 달려온 딸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파울로 씨의 보석들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아버지 일을 돕겠다 나서는데요. 코프라로 번 돈이 죄다 이 아이들 학비로 들어가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바누아투의 딸 바보 아빠가 여기 산토에도 한 명 더 추가합니다. Already 5 years. So now it's open. Go up this way. There's plenty gonna crab up here. 한때 이곳에서도 너무 많이 잡히는 바람에 멸종 위기에 처했던 코코넛 크랩. 그래서 한동안 포획 금지령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코코넛 크랩은 주로 코코넛을 먹기도 하지만 이런 숲속에서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길 없는 길을 헤쳐가며 정글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You see this one? Coconut crab. Eating this one. Eating from this one. This one. This one. I think we must find one here. Oh, hang on. Wait, wait. Hey, wait, wait. Hey, look. Oh, look. Oh, oh, this one. Simon, there's one here. Okay. We find one here. Okay. This one. Okay. This one. We find one here. See? 뭐 커프네. 화났어, 화났어. 꼬리 뭐 꼬리 맞는 것 같아. 이야, 형 꼬리. Plenty, plenty coconut crab. Because they put the ban for quite long time. Long time. Yeah. Yes. And then that's why the coconut crab they grow big, a big, big. 야, 여기저기 절을 부르느라 난리법석인데요. 그야말로 코코넛 크랩 풍년입니다. 생김새와는 다르게 코코넛 크랩은 나무 타기 선수. 강력한 다리 힘으로 10kg이 넘는 체중을 버티고서 나무를 오르죠. 아야야, 코코넛 크랩. 때로 험상궂은 생김새로 오해를 받지만 죽은 동물이나 나무 열매를 먹는 코코넛 크랩. 자연의 섭리를 지켜가는 정글의 청소부입니다. 해질 무렵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머니가 담 넘어 밥대를 알리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밥 짓는 풍경만큼 정겨운 것이 또 있을까요? 오늘 레오비아 씨가 제대로 솜씨를 발휘할 모양인데요. 이곳의 전통 음식 랍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돈의 경제에 익숙한 우리들. 그러나 자연이라는 천연 냉장고를 곁에 둔 이곳 바누아투는 배를 골지도 돈이 없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것을 가져다 쓸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자연에서 먹을 만큼 걷어드립니다. 그것이 이들이 가진 유일한 경제 원리죠. 온 가족이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준비하며 같이 나눕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보다시피 감납은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야말로 슬로우 푸드입니다. 그리고 보니 여기 장터에서 사람들이 돌을 파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뜨겁게 달군 돌 위에 바나나 잎으로 잘 감싼 랍랍을 올려서 굽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서너 시간 돌에 익힌 랍랍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도 뚝딱 음식이 완성되는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누아투의 전통 음식 랍랍 우선 크게 놀라고요. 구수한 냄새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모두가 밥상머리에 둘러앉는 즐거운 시간. 우리의 찹쌀떡과 비슷한 맛의 랍랍. 그 끈끈함 속에서 이들의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Only one son and plenty daughter. 아. 내 것이라고 움켜쥐기보다는 함께 나눌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 속에서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There's food everywhere. That's right. Yeah. There's food everywhere. When we never get hungry. Yeah. So most of the time we are so lucky because even though we don't have money, but we still got plenty of food. Yeah. Keep us strong and alive so that we can still do our work. 기나긴 여정의 끝자락을 고향 같은 그곳 모탈라바 모퉁이 라섬에서 맞습니다. 피상적인 여행에서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바누아투의 깊숙한 섬마을로 가는 길. 저기 남태평양의 바다 한가운데 꿋꿋이 꾸려온 날 것 같은 삶.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Hello. Okay. Yes. 라섬의 면적은 여의도의 4분의 1 정도로 지도에서도 잘 표시되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섬 하나에 마을 하나. 200명도 채 안 되는 원주민들이 대문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린 고비 굴비 걸듯 집집마다 매달린 개. 크랩. 예, 크랩. What's that for? Dinner tonight. Yeah, for dinner. Yeah. Mud crab, 진흙 게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사실은 바다 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Yeah, just we just get in the bush. Bush. Yeah. 숲속에 가면 제멋대로 자란 정글을 집 앞마당처럼 누비는 원주민을 따라 이번에는 머드크랩 찾기에 나섰습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 학습장을 이곳 아이들은 거저 얻습니다. 오, 데미트리. 데미트리, you found one. Okay. Dimitri, good. Dimitri, found one. Dimitri, found one. Go, go. Show me. Oh, Dimitri. 여섯 살 바기 드미트리가 어른들 칭찬에 신이 났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고 온 우리 아이들이
이 드미트리만큼 의기양양할까요? 집에 와서도 형들과 함께 개 씻는 일을 척척 해내는 드미트리. 이들이 태어난 곳은 산호섬. 자연처럼 푸르게 아이들은 자신의 몫을 해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자, 코코넛 밀. 드미트리 덕분에 훌륭한 머드크랩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코코넛 밀크로 요리한 갯찜. 아, 저는 바누아투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두툼한 속살 한번 보십시오.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넘버원. 이 게에 코코넛 이 밀크가 스며들어서 굉장히 또 특별한 맛을, 깔끔하면서도 고소하고 게의 담백한 맛이 고소한 맛으로 승화되는 느낌? 축복의 땅, 라섬. 이곳이 낙원으로 불리는 건 아마 이 바다 때문일 겁니다. 이곳 라섬은 산호섬. 다른 이웃 섬들이 그려하듯 까마득한 세월 동안 산호가 덥게덥게 자라 섬이 되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옥빛의 푸른 바다. 거기 산호들 틈 사이에 모든 생명들이 깃들어 삽니다. 열대의 자연이 준 왕성한 생명의 기운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곳. 이 황금어장에서 바다의 보물을 건져 올리는 건 일도 아니죠. 라섬의 앞바다는 말 그대로 산밭. 금세 잡힌 해삼이 자루에 그득합니다. 해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입입니다. 일로 해삼이 바다의 청소부라 그러죠. 일로 모래를 다 일로 모래를 먹어서 이쪽으로 모래가 다 나오고, 그래서 바다에 모래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청소하는 바다의 청소부가 해삼입니다. 한번 찾으면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고 돌아서면 이내 그리워지는 섬. 세계적인 모 여행 전문지에서는 그런 바누아투를 10대 여행국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멀리 섬 앞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현지 주민인데 착살로 고기를 많이 잡았네. 이렇게 다니고. 이것이야말로 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호사. 저 착살 하나로 오늘 저녁은 또 푸짐하겠네요. 거친 숨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잔잔하게 일렁이는 남태평양의 바다. 촘촘한 그물로 고도들이지 않고 세월을 낚듯 릴 낚시를 즐기는 섬사람들입니다. 잡힌 것 같아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건져올린 물고기에 모두 신이 났습니다. 먼 바다에 나가야 겨우 잡힐 것 같은 큼직한 놈을 이렇게 섬 가까이에서 척척 건져 올립니다. 이번에도 뭔가 잡힌 것 같은데요. 혼자서 줄을 감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월척이네요. 살면서 이런 축복을 언제 또 누려볼 수 있을까요? 마치 자명종에 맞춘 듯 어김없이 시작되는 자연의 순환. 바닷물이 빠지고 묻이 드러나면서 섬과 바다가 거리를 좁힙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바다 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바누아투 공화국. 240여 년 전 영국의 탐험가 쿡 선장은 이곳을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섬 이름을 따서 뉴 헤브리데스라고 지었습니다. Octopus? Octopus? Yes. Nothing? But nothing inside. 이곳 사람들 말로 바누아투는 영원한 우리들의 땅. 1980년 타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은 자신의 땅과 함께 나라의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온전히 그들의 땅으로 지켜갈 바누아투를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외딴 섬마을의 일상은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 죄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죠. 마른 야자잎을 길게 이어붙여서 횃불을 만드는데요. 전기도 휴대전화도 없는 섬마을. 원시의 자연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최대한 자연을 이용하는 겁니다. 드미트리가 어르신 옆에서 한참 동안이나 횃불 만드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자기도 횃불을 만들 모양입니다. 6살 박이 드미트리. 제법 손끝도 야무진데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렇게 수레바퀴처럼 이어진 삶의 원형. 이 라 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고스란히 이어질 겁니다. 야, 알았어. 딸유. 이거. 굿. 밤이면 칠흑 같은 섬마을이 횃불 하나로 환해졌습니다. 일렁이는 불꽃에 모두들 덩실덩실. 마을은 어느새 한바탕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지구 반대편, 제 발길이 찾지 않았으면 맺지 못했을 인연들이 새삼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얼싸는 이 마음이 밤늦도록 훈훈합니다. 이제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간. 이제 이 마을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네. 항상 떠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시원함은 없고 섭섭함만 있네요, 사실. 아.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 있잖아. 좀 들었죠. 이번에는 감지 못하게 갑자기 와서 더 마음이 짠하네요. 저를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out from a violence, and I was telling female women that some way came back to the boat, everyone should. 지구상에서 가장 정 많은 사람들이 바누아투 사람들 아닐까요? 멀리서 찾아온 낯선 길손을 이처럼 아쉬워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네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떠나는 발걸음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목마름처럼 허겁지겁 달려온 사이 지나쳐 온 것은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문명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길 닿지 않은 원시의 땅 바누아투. Goodbye Simon. Goodbye Simon. Bye Simon. See you later. Bye darling. 그곳에서 저는 지금껏 잊고 살았던 그 무엇 행복의 의미를 찾고 떠납니다.